찬양 고백이 믿음의 고백되게 하옵시고 응답이 열매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회장님과 우리 모든 임원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지역 살리는 증인의 복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좀 길지만은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아서 아멘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축복이 또 여러분의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제목을 몇 가지 확인하고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제가 나가면서 응답이라는 단어 가지고 사도행전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 응답을 받으신 거죠. 서밋 응답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좋은 축복들 많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놓고 준비를 잘 해가세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이 꼭 기도할 최대용이 뭐냐면은 서밋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서밋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서밋 타임이 필요해요. 이걸 늘 가지라.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이걸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굉장한 축복만 주실 겁니다. 요가요. 어떤 상에다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딱 한 분 간증을 쭉 들어보세요. 제 개인 이야기 하는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축복 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24라 그래요. Summit time.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이걸 끌고 가십니다. 이걸 가지면요 요셉은 사실은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관학 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배운 게 아닙니다. 여성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요리 만드세요. 요거 뭐냐면은 25는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연약하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무식한 사람이 응답받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사람이 순수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쁜 사람이요? 응답을 잘 받잖아요? 그럼 진짜 이뻐 보입니다. 근데 이쁜 사람이 응답을 못 받잖아요? 야시 같습니다. 진짜 막 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서밋 타입 속에 딱 들어가죠. 혹시 병 걸렸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거 딱 갖고 이거 한 요리 끌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일이 만드세요. 그릇을요. 왜냐면 쓰시 되니까. 이게 영혼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4 서밋 타임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하라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본 이유 보세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함정, 그 올무, 요 틀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숨어있는 이유 보세요. 뭐가 딱 숨어있냐 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정신 문제, 욕심 문제, 영적 문제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이 없죠. 진짜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단이 우리 후대를, 여러분 자녀를요, 처참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 유혹입니다. 이거 정말 유혹입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여러분 자녀를 탁 놓으면요, 어떻게 좋은 교육을 실 것인가? 그건 정말 유혹입니다. 그건 여러분 유혹이니까 그 유혹 받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많이 듣게 할 것인가? 아멘? 이거 하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좋은 대학 보내고, 이건 유혹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딱 중학교로 가면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를 안 듣습니다. 중학교로 가죠, 그죠? 그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누나가 딱 집 나가죠? 교회 안 댕깁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아이들요. 여러분이 아무리 갔다 하나도요, 절대 사단 이끌고 간다니까요. 뭐 독자다, 뭐 멧돼다, 다 죄덩이 죄덩어리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뭘 가지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신을 계속 가지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요 축구소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일단. 요걸 여러분이 딱 가지라니까.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이유가 있으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을 잡았으면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그 유일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유일합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보세요. 이번에 그 선거 안 했습니까? 끝나 보면서 가보면서요. 결과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 왜냐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요, 보수는 시스템을 못 바꿨습니다. 진보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2030년, 2040년, 50년 되면은 세계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그 세계 복음할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요, 그 세계 걸맞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이분의 그 최윤희라고 하는 후보자분이 이렇게 인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오신다고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빨리 오시라 가지고 제가 모셨어요. 저는 그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제가 쭉 그 가다 보니까 이제 선거 벽보지 있죠. 벽보 보면 이제 1번 안민석 씨, 그 다음에 뭐 재윤 씨 이쪽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민석 씨 쭉 보고 재윤 씨 다 봤거든요. 아, 서가지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교장, 그 다음에 뭐죠? 예? 예, 그렇죠. 해군참모총장. 나는 군대 가가지고요, 병장 제대했거든요. 우리는 늘 들은 게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별 보면 무조건 숨어라. 그죠? 별을 봐가 잡히죠? 영상 갑니다. 무조건 숨어야 됩니다. 별 보면 무조건 숨어야 돼요. 근데 별 네 개라. 그러다가 합참의장을 지냈어요. 여러분, 합참의장이 얼마큼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이 유고 시에는 합참의장이 모든 통수권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를 왜 만나요? 그 응함한 스펠 가진 분이. 그래서 이제 왔는데요. 제가 아들 같잖아요. 우리 아버지 같잖아요. 연세가. 오셔가지고 한 분 찍어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셔가지고 차 드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님, 국회의원 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르는 사람도 겁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후보자님, 국회의원도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천주교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의식을 느끼라고, 후보자님, 전국에서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마약 판매 전체 1위가 경기 남부지역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이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송당, 평택, 안성입니다. 거기 중심이 오산입니다. 어쩌실랍니까? 이래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아, 하나님이 이분을 참 사랑하신다. 이분이 선거에 국회의원 된 게 복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기분 나쁠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대통령 된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복이라. 믿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된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신분.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끝나는 겁니다. 가졌다는 게 얼마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합니까? 권세 같다고 하죠. 그 권세가 뭡니까? 소금이라. 빛이라. 권세. 여러분의 사명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불신자한테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좀 여러분하고 이게 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이게 그 애들 그 우스갯 말 봤지 않습니까? 강도 둘이가 은행을 털은 거예요. 은행 강도. 은행을 털으니까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집이 다 와가지고 한 강도가 말했어요. 이 세보자 얼마인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셀 필요 없다. 왜? 그러니까 내일 아침 되면 누수 논다는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세요? 내일 놀 건데. 그렇지. 조금씩 세야지. 여러분 가졌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싹 다 가진 거예요. 유일한 거, 유일성. 여러분은 조금 겁먹을 거 없어요. 서밋타임. 이걸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서밋타임 뭡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막 매일 기도하고, 이것도 맞지만은 이 사실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게 서밋타임입니다. 내가 한번 간증해 볼까요?
보세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고요. 내가 하루 두 번씩 기도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요. 내게 두 가지 때가 변하고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한 사람도 제가 마음속에요. 미운 감정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물론 내게 잘해요. 여러분 제게 잘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눈꼬만도요 미운 감정이 없어요. 아, 그래서 기도한 게 중요하구나.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이 방향들을 갖다가 먼저 주세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교회들요. 교회들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은 교회들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계속 공무원분들이 와서 이거 하니까 아예 예배를 못 안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했거든요. 뭐 일단 뭐 구습에 숨어놓으니까 아무도 못 와요. 몰라. 이 교인도 모르고 3미터 있으니까 뭐 아무리 감지도 모르고. 근데 저도 솔직히 갈등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거 그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진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은 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혹시 장로님 누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 시국이 이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코로나 한 명이 생기면 어쩝니까? 이런 말 하면 나도 솔직히 못하거든요. 단 한 번도요. 그런 말 안 해요. 심지어 뭐라 하시냐 합니까? 우리 예배드려다 걸리면 안 들으면 될 거 아니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로요. 아니 목사님은 우리 모여가 예배드려다가 걸리면 그때는 하나님 기인 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죠. 그죠? 그러다가요. 우리가 지교회, 그 다음에 산업인 다락방, 그 다음에 구역예배, 그 다음에 개인 다락방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구석구석 교인들이 막 교회는 모르는데 힘을 얻는 겁니다. 아, 그렇지.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 그러면 뭐 이게 안 하는 게 틀리고 우리 막 그런 말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으로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조금 마음 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복은 부족하지 않다. 나는 모자라도 복은 완전하다. 보세요. Summit time.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늘 24. 도박하는 사람은요 늘 도박 생각합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늘 마약 생각합니다. 내 속에 뭐가 느리냐. 이게 24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4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축복을.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병든 분들 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저는 체험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보세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불신앙, 두려움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연기도 움직이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하나님 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도전이에요. 도전. 도전이 뭔지 압니까? 내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은 안 돼도 하나님 계획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서밋 타임.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하고 계시죠? 이걸 하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는 게 이리 만들어 가십니다. 서밋 자세 25로. 이거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보일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서밋을 만들어 가는가. 참 굉장하죠. 그죠?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통합정부, 2장 통합국가, 통합정치, 그 다음에 3장, 8장 통합종교, 9장에 통합경제, 통합지식, 통합미디어 계속 나옵니다. 통합. WCC가 뭔지 압니까? 통합종교입니다. 종교를 하는 것이죠. 종교 다 갔다. 갔습니까? 큰일 납니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이래가지고요. 이게 통합이 되면 되는데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다민족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통합이 안 되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뭐 안 그러면 뭐 내 지식,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요래가 이게 어떻게 하면 드디어 야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요래 간답니까? 사단 이끌고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지구를요, 규합시킨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요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 섬이 보세요. 열심히 해가지고 딱 성공 안 하면 그건 어떡합니까? 딱 통합시킵니다. 언제든지. 이거 보세요. 요게 성경이 딱 놓았잖아요. 보세요. 통합. 완전 로마가 이스라엘을 딱 정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분봉왕을 세웁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요.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참 대단한 나라죠. 미국 저 보세요. 하와이가 어딥니까? 이걸 집을 삼켜가지고요. 미국 딱 만들어보세요. 또 이 조그만 몇 시간만 타고 가면 저 어딥니까? 저게 괌, 사이판, 미국 땅이요 그거. 이거 보세요. 왠지 압니까? 그걸 장악하면요. 해안권, 해안권 있어요. 아시아하고 지금 유럽을 잡으려고 딱 하면 이게 통합이야. 그럼 이게 통합입니까? 거기다가 하와이는 미국 땅인데 일본 사람이 다 잡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야합하 이래가지고 저는 그 여러분 좀 제가 정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동성애 뭐 이게 아무리 반대도 안 됩니다. 다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할 필요 없어요. 나만 가만히 나나 나는 기독교인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이분들은 표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 통과시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거하고 싸울 거 없어요. 가만 안 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 중심을 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분에 이분을 뽑았어요. 이분이 안 되고 이분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분이 안 됐지만은, 나는 4년 동안 이분이 가진 정책과 이분의 모든 방향을 밀어주는 것이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바로 돼요.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내가 데모하고 내가 반대하면요. 내가 일단 떠나야 돼요. 맞죠? 그죠? 왜요? 내가 안 했지만은 다수가 선택했잖아요. 그럼 다수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던 겁니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자 말 아니고 한번 봐봐요. 교회도 법이 있고 정부도 법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 해야 돼요. 목사가 뭐 때문에 나가가지고 정치합니까? 이러니까 봐보세요. 이러니까 정치하는 못합니까? 정치법을 가지고 교회를 막아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게 이봐 보세요. 사단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어렵게 한다. 그럼 그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렘넌트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봐보세요. 이리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그러면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하면 이분 성공하느냐? 절대 성공을 합니다. 서밋들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오늘 보면 봐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나가면은 굉장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현상에서 그 현상이 뭐냐? 이분들이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 이 문제 옵니다. 정신병.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요 이거하고 싸우려고 한다니까요. 싸운다고 됩니까? 이 사람들 힘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절대 대항하면 안 돼.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다가 딱 오늘 입은 좋다니까요. 두 번째 봐보세요. 붐이 옵니다. 질병 최고 많이 생기는 병 암. 세 번째 보세요. 중독. 근데 여러분 아잖아요. 이런 병들은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 정신병, 질병, 중독입니다. 그렇죠? 내같이 무시한 사람이 안 걸려요. 왜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근데요, 엘리트,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주 지식인들이 걸리는 병이 정신병, 질병, 중독이라니까. 맞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면 크게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선미등답을 놓고. 그래서 교회가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요, 저 사람 이라 이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뭘 고칠 것인가? 정말입니다. 난 진짜로요. 누가 뭐 탁 사건이 돼서 그러면요 빨리 생각합니다. 내가 뭘 바꿀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수정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난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딱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5 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 바꿔야 됩니다. 자, 그때 세 번째 이단하죠. 그때 치유 똑같은 말 다릅니다. 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 축복이죠. 오늘 어르신이 뭐라 합니까? 경호당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 넘었는데 왜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 나이가 70인데 경호당 가니까 맨 막내랍니다. 70인데 참 저번 가로는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요. 경동이가 막내래요. 왜요? 그러니까 막내라고 라면끼리 와. 커피 타와. 물도 없군다네요. 그분도 연세가 90 넘었대요. 그 차이 찔든 이제 경동 안 간대요. 얘는 얼마나 복입니까? 경동 안 가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막내라 막내. 라면끼리 70 때문에 보고 라면끼리 온다. 시대가 바뀌었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알아들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요 운동을 한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바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키울 수 있지만은요. 오늘 바울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보세요. 숨어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회입니다. 기회.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요한 분 여러분 주위에 어마어마한 서밋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분들이요. 요 문제를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왔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래가지고 이분들을요. 복음을 딱 바꿔가지고 어떡하냐. 요리 만드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오늘 보면 보세요. 이방인과 영적 서밋.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기능 서밋으로 다 준비가 되니까 이분들이 복음만 얻고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서밋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분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처천문인다. 요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 엄청 세웠다가 막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요래가 봐보세요. 영적 서밋으로 이방인과 기능 서밋으로 임금들과 문화 서밋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앞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서밋 자세. 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그럼 계속 이것만 기다릴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가는 겁니다.
서미들이 들어올 수 있는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을. 어떤 그릇 말입니까?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 가정 지금부터 요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전도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아시겠죠? 또 읽으니까 또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뭐 성결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을 떡 담아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면 만약에 이 안에 뭐 다른 거 더러우면 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더러운 그릇에다가 밥을 담겠습니까? 안 담겠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런 소중한 영혼을 붙이시느냐? 깨끗한 그릇한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아시잖아요. 꼬뚜꼬뚜 맞으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일수록 누굴 좋아하는지 아세요? 깨끗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좋아한다니까. 아, 내가 이 말 안 할게 땡인데. 내가 진짜. 내가 좀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낙사를 안 갔어요. 낚시를 하러. 그 이제 뭐 낚시를 좀 하는 중에 이제 점심 때가 됐어요. 그게 이제 선장께서 이제 우리를 뭐 고기를 잡고 있고 선장께서 이게 문을 탁 열더니요, 그러니까 가슴이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라면도 끓이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뭘 끓이냐면은 그 뭐지 그거 오징어 말고 뭐죠? 예? 쭈꾸미. 쭈꾸미를 이제 그걸 막 손질해가지고 이제 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라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근데 넣는데, 제가 하나 배가 고픕니까? 아침을 안 무니까. 때가 점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 봤는데, 그 통을 갖다가 한 번도 안 빠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 했느냐면은 저거를 지난번 사람을 끓여줬다가 그거대로 놓고 또 다시 잡는 것 같아, 물을 갖다가. 기억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 이거 안 할게 땡긴다. 내가 안 할게 땡긴다. 그래, 이제 쭈꾸미를 이제 손질하고 이제 라면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나 솔직히 못 먹겠다고요. 왜냐하면 기억들 미안해요. 아, 참, 진짜. 낚시 낚시 이렇게 쭉 그러니까 바늘이 바늘이에요. 그럼 바늘에 뭘 끼냐면 지렁이 개지렁이 그걸 이렇게 쑥 끼워요 이제. 지렁이를. 근데 그걸 끼인 장갑이죠. 그거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장갑 벗고 새 거 하든지. 미안해 결정. 그걸 계속 봤다니까. 내가 볼 때도 계속 하고 있어. 내가 보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하는 거. 아니 지렁이를. 옆에 정은정 보고 야야 저거 봐봐라. 이 친구가 막 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다른 사람 보고 뭐 내가 먹지 말 말을 깨끗한 그릇 정모사님 다음에는 누가 지키고 있으라니까요. 아
잔이 지렁이를 잡아가지고요. 그 장갑이요. 장갑이 지렁이 피가 묻어. 아, 네, 진짜. 그래서 말 안 할게 된대. 네, 이거 설명하려고 깨끗한 그릇.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참 귀한 분이죠. 이분이 뭘 했냐면은 딴 걸 안 했습니다. 딴 걸 안 하고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을 보낸다 이럴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음 없이 동기 충만한 사람도 누굴 좋아하냐?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순서에 깨끗해야 돼요. 순서에. 우리가 뭐 사람이란 게 왜 욕심 없겠습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잘 기억해요. 저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전도자는 성공한 사람이다. 전도 서밋은요, 복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된 단어, 300지교회, 3333 운동, 요래 가지고 나온 단어가 캠프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가정 들어보셨죠? 참,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가요, 매주 지내는 캠프 와보세요. 참,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여러분이 참여하시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지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산업을 자꾸 열어가지고요, 요원들을 펼치나가요. 전도 서밋.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서밋입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편안한 그릇으로. 편안한, 성도에 들어와 편안하면 돼요. 난 진짜로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편안하게 예수님과 신앙생활 좋겠습니다.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갈등 안 하고 평생 복음 때문에 기도하고 난 너무 좋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해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여야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 제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맨 처음 분이 지금 이제 우리 이건사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조장로님하고 지금 오셨죠. 교회라는 게요, 다 터세가 있습니다. 터세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주장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난 너무 감사한 거죠. 보세요. 교회 와보면요, 소리도 없잖아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늘 앉아있어요.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빠한다. 정말 악질입니다. 뒤에 산이 있지. 앞에 강이 있지. 한 번씩 염소 내려오지. 뱀 내려오지. 그죠? 소미수도 아카시아도 바람 불지. 그죠? 뒤에 동산이 있지. 뭐 또 뭐 말해볼까요? 목사 잘생기지. 그럼 되지. 뭐가도. 여러분, 교회는 편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그릇으로.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런 엘리트들을요,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말입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건축.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어린이부터 빼내가지고 시작하고 정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서밋. 여러분이 딱 기도를 하세요. 마음을 담으라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 서밋입니다. 왜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느냐? 아무 이유 없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제약 맞고 미래 서밋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적어도요 이렇게 만들어야 큰 거로서요. 누가 놓아야 됩니까? 이런 분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렘넌트에서 복음 대통령이 놓아야 됩니다. 좀 속된 말로 해볼까요? 이게 정치입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정말로 그래 참 귀하다 그런 생각 듭니까? 나는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요 큰 그릇이 나와야 돼요. 야도 품고 여도 품고 다 품는. 그 제가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만약에 시키지도 안 시키주고 시키도 안 하겠지만 제가만 대통령 같으면요 그냥 국무총리 야당 시키겠습니다. 또 시키면 또 안 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 못 시키면 링컨 그랬잖아요. 왕신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가장 득대하고 나를 가장 욕하는 사람을 보세요 시키잖아요. 부통령으로. 이게 그릇이라 그릇. 내가 주일날 한번 이야기해요. 주일날. 내가 주일날요.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마음의 행복이에요. 일대지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칼을 품지 마라. 마음의 칼이 있어요. 내가 두 개를 할 건데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두 명 딱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일날 말해보고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씨입니다. 나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실 때요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내가 계속 설명 주의를 할 거니까 어릴 때 제가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많이 들은 말 뭔지 아세요? 김대중 빨갱이다. 이 말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말만 하면 동네에서 모여 말만 하면 뭐라죠? 김대중 빨갱이래. 김대중 빨갱이래요. 빨갱이구나. 근데요, 제가 다락방을 또 접하고요, 부산에서 이제 전도운동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목사 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호 의사는 감리교 다니고죠. 김대중도 인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우쩍 그 자리에 있은 거예요. 내가 이분이 쭉 말한 거 들어봤거든요. 물론 이분은 대통령 출마하니까 유목사님 날 찍어달라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그 말 들은 겁니다. 듣는데 내가요 굉장히 미안한 거죠. 아 내가 너무 큰 미안고 내 마음에 너무 큰 짐이 생긴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아 저런 분들은 100년에 한 명 놓을까 말까 사람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요 제인 딱 대통령 될 때마다 되고 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안 집으려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탁 돌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울었어요. 아, 참 진짜 인물이 가셨구나. 내가 너무 많은 마음에 냉토는 게 빨갱이는데 그건 내가 실제 만나보니까 아이들하니까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수년 동안 내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게 마음의 칼이라. 이거 봐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칼. 그 말만 듣고 너 미워하는 거 그게 마음의 칼이라.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니까 네가 마음에 품은 그게 살이 난 거 아니냐. 사람을 죽여 살이냐? 미운 그게 살이 난 게 아니냐. 큰 인물이 놓아야 돼요. 큰 인물이. 여기 렘넌트 가운데 큰 인물이 놓아야 돼요. 복음 대통령. 아멘? 이분이는 건축을 합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조그만한테 못합니까? 하겠죠 물론. 저 3층에 세대사람 못합니까? 하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고기가 올라오면요 큰 물을 파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큰 고래가 들어오면요 큰 바다에 파야 됩니다. 그래야 인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까? 인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죠. 그죠? 핵심 램데이 뭘 만듭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진짜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어린이집 하고 계신 원장님이나 우리 지금 교사분들이나 우리 지금 서미스쿨 하고 있죠, 그죠? 돌봄에 우리 지금 권사님들하고 나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요. 정말로요. 얼굴 많이 줍니까?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뭐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시간도 뭐 안 주지, 월급도 작게 안 주지, 이래 하는 거 보면 나 너무너무 귀해요. 진짜입니다. 만약 이래 가지고 보험들이 안 온다, 그럼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가만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산업 서밋입니다. 아주요. 여러분 자신이 귀한 거죠. 귀한 여러분의 가진 경제가 아주 귀한 것에 말하면 돼요. 귀한 곳에.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삼기업입니다. 이 가지고 뭐 할 것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선교.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 동문대회, 그 다음에 바나투, 그 다음에 참 위주, 이걸 진행하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난 날에 진짜로, 아, 우리가 전도 운동 했다. 이런 이야기를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다. 서밋 응답. 그 보세요. 서밋 타임. 가시죠. 그럼 여러분을 요리 끌고 가십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알기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사람들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딱 이런 상도 온단 말이죠. 그럼 글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될 걸 확신하고 또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라고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